K방역으로. 네, 제가 자랑스럽다 K방역. 대단해. 우리 저기 문재인 우리 문 변호사님께서 여기 붙여놓으셨잖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단하죠.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면 또 북한의 방역. 아우 확진자 0명이야. 대단해. 초등학교. 코로나 북한은 확진자 0명. 대단해. 야 저 오른쪽 보세요. 저 방역한다고. 저 북한 삼지 연령한 종업원들이 방역한다고. 아, 물티슈로. 대단하다. 대단. 야 이렇게 방역하시라니까 물티슈로. 야. 그 K 방역 0명.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확진자 몇 명 나왔다, 100명 나왔다, 200명 나왔다, 300명 나왔다 하는데 몇 명 검사해서 그 정도가 나온지를 밝히셔야지. 그러니까. 아, 몇 명 검사해서 그걸 밝히셔야지. 오늘 100명 나왔다. 그럼 100명 검사해서 100명 나왔으면 100%죠. 근데 만 명 검사해서 100명 나왔으면 다르잖아, 퍼센트지가. 그거를 얘기해야지 몇 명 나왔지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급할 때는 이제 이런 의심들을 가는 거예요. 급할 때는 많이 검사하고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적게 검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뭐 지금 이분들은 뭐 전광훈 바이러스란 말까지 썼지만 처음에 얘기 나온 게 뭐였습니까? 우한 지역에 나와서 우한 바이러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우한 지역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그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우한을 바꾸고 코로나로 바꿨는데 대구 바이러스란 말까지도 하시고. 네? 대구 바이러스라고. 네, 그렇게도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분이죠. 네, 의사. 그 의사. 네? 그 중국의 그 우한 중심 병원에서 일했던 이분이 뭐였죠? 이원. 처음 폭로했어요. 네, 폭로했었잖아요. 이분 성함이 이원룡이요. 성함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이분이 그 폭로했을 때 7명의 의사가 폭로를 했는데 네. 우한 중심 병원에 있을 때. 근데 이분이 결국엔 이분 코로나로 죽긴 했죠. 네. 근데 이분이 그 유언을 남겼죠. 그 유언을 와이프가 받아서 묘비명에 적었죠. 그 유언이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의 위험성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예. 와.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뜨린 게 있죠. 바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산혁명입니다. 이게 기네스북에 등록이 됐죠. 얘네들도 정확히 말하면 이게 종교혁명이에요. 이거를 주도했던 조슈아 왕이 조슈아란 이름 자체도 예수란 뜻이에요. 영어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 그러니까 조슈아 왕이 야 이거 이런 교육 안 된다. 기독교가 살 수가 없다. 홍콩 기독교 인구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안 된다. 홍콩 중국 보안법 이거 교회 없애는 법이다. 나왔잖아요. 250만 명이 나왔어요. 250만 평. 홍콩 인구의 30%가 나왔어요. 거의. 대단한 거지.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쫀 거야. 그러면서 이 인원들을 뭘로 탄압을 했냐? 코로나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4명 이상 모이면 다 잡아갔습니다. 와, 4명 이상 모이면 그거 채용한 게 문재인이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라도 했는데 다음 사진 보이십시오. 이거 제가 이거 이제는 이 사진 검색도 그러니까, 안 돼요. 본인들은 이거 내가 다운받은 게 다행이야. 이 사진 검색도 안 됩니다. 잡혀갈 때 청년이에요. 저 십자가와 저 용기라는 단어 보십시오. 네, 커리지 용기라는 걸 앞에 이제 티셔츠에 네. 앞에 있네요. 그리고 잡혀 가는데 본인들은 마스크 마스크 안 쓴 사람 누굽니까? 경찰이죠. 경찰이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사랑제일교회 570명, 700명도 똑같네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똑같은 걸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아버렸고요. 전에는 무서워했는데. 이제 커피숍 사장님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체감이 된 거예요. 에이씨. 그러니까 에이씨. 이러면서 또 이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다 알아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것들이 또. 이분, 정은경 선생님. 오늘, 아우, 저기 병원 입원했다가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져 어깨 골절됐다. 뭐, 열심히 일해가지고 잠 안 자고 일해가지고, 너무 바쁘다.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머리도 여보세요. 흰색으로 바꾸시고. 예? 네? 어깨 골절. 어깨 골절됐다. 뭐, 이거 쓰시는 김지혜 기자. 뭐, 정신조보단 나. 예, 뭐 사실 그대로 예, 떨어졌다고 하니까 저게 오른쪽이 외국에서 네, 꽤나 유명했던 사진인데 네. 어떻게 미디어가 이런 공포를 조장하는지 자 비하인드 카메라 저 사람은 저런 방역 복장 아무것도 안 메고 있고요 마스크도 안 쓰고 있어요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죠 저게 이제 카메라 앞과 뒤가 다르죠 앞과 거죠. 뒤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코로나에 대해서도 정은경 선생님 예.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셨죠 카페 얘기
지금 카페 책상 책자 뭐 저 앉으면 안 되잖아요. 아예 다 뒤집어 놓고 했죠. 그래서 네. 이거 보면 이제 How the media create panic. panic을 미디어가 어떻게 창조하는지 만드는지 맞습니다. 이 장면 사진 네. 한 장으로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카페에서 컵밥 팔아요. 카페가 커피를 안 팔고요. 다른 컵밥. 업종으로 바뀌고 카페 간판을 띕니다. 그래야지 왜 앉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타고 들어오고 정강호 목사를 타고 오고 사랑제일교회를 타고 오는 걸로 만든 겁니다. 미디어가. 자영업자도 일어나야 돼요. 이거 일어나야 되고 어제 정말 재밌었던 거 있었어요. 네, 뭡니까? 그 여기에 그 햄버거, 햄버거 왕, 햄버거 왕이라고 불리는 한 점이 있어요. 뭐, 킹. 예, 킹. 예. 킹이라고 했는데 거기 갔는데 음료를 제가 3개 시켰습니다. 뭐 시켰냐? 아이스크림. 정말 재밌어요. 아이스크림하고 콜라. 아이스크림, 콜라, 그리고 아메리카노 시켰어요. 따뜻한 거를. 아메리카노 안 돼. 그리고 책상 앉으려고 하는데 823번 고객님. 네. 계속 불러. 또 안 돼? 예, 그러니까 안 된대. 커피. 왜요? 사이드 메뉴만 시켜가지고는 앉을 수가 없대. 매장 식사가 안 돼. 음식이 돼야 돼, 음식. 내가 세 명이잖아요. 법이야.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뭐 음료를 코로 마시냐? 같은 입으로 마시는 건데 이거는 되고 안 된다. 오늘 행정법이 내려왔대. 어제 사건입니다. 대단해. 어제 행정법이 내려와서 음료 가지고 안 되고 밥을 식사를 제가 먹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햄버거 하나만 시켜도 돼요? 네. 세 명이 있는데 햄버거 하나만 시켜. 그건 된대. 그러니까. 그러면 햄버거 하나 하고 세 너무 웃기잖아요. 그러면 시켜놓고 안 먹어도 돼요? 그건도 된대. 그러니까 개판이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아냈어요. 네. 거긴 포스기가 있잖아요. 포스기에 매장 식사와 포스 계산기에 매장 식사와 포장이 있어요. 포장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매장 식사 찍어놓고 햄버거를 안 시키고 음료만 시켰다. 그럼 그거 포스로 봐가지고 벌금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법이 그렇게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없이 하지만 그 기가 막힌 겁니다. 그 햄버거 집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아니, 벌금 매긴 되는데 어떻게 벌금 안 내려면 그분들이 그렇게 행정법을 듣고 A씨 하면서 문재인 지지 전화 오면요 문재인 개새끼 개새끼 하면서 2번을 누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민심이요. 지금 제가 어제 택시를 탔는데요. 네. 택시 기사님이 버스 운전기사였는데 택시를 하는데 지금 1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택시를 샀대요. 30세, 아이고, 35세인데 개인 택시예요? 개인 택시예요. 네. 이분이 오, 근데 하루 17만 원을 벌어야 이 대출금을 내고 사는데 지금 이제는 8만 원 벌기가 어렵대요. 산학금 내는 분들은요. 어떤 분은요. 2만 원인데 저한테 한번 보라 그래서 제가 택시를 봤는데 모든 택시가요. 종로에 뻘개. 여의도에서 다 불이 켜져 있어요. 그게 뻘겁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 제가 탈 때마다 너무 신기한 게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타줘서. 그러면서 타는 내내 그분들이 문재인 욕을 합니다. 그럼 제가 와 이제 민심이 확 바뀌었구나. 근데 그거 너무 중요한 게 네. 택시기사님들이 그 TV에서 교통방송 봐요. 네. 교통방송에 세뇌가 된 분들인데 된 분들인데도 내 삶의 체감이 깨어났어요. 왜냐면 이것들 다 속았는데 택시기사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정말 뭐 2018년도 기사 아니면 9월 기사 정도 뜹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열받았는데 그래서 택시 조합에다가 말하면 조합 이 인간들도 벌써 문재인 정부가 친한 것 같대요. 우리를 대변해준 사람 없고 지금 말라가고 무조건 뒤엎을 거고 이번에 그러면서 문재인만 아니면 우린 다 찍을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사전투표 안 할 거라는 거예요. 택시 아 너무 문재인 찍었던 그냥 택시기사들이 속았다고 얘기하고 지금 다음 카카오 네. 택시를 몰아준대요. 근데 지금 네. 제일 문재인의 가장 큰 무기는 코로나예요 지금.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벌써 탄핵됐어요. 그렇죠. 다 일어나죠. 근데 코로나로 저는 오히려 맛이 갈 거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겉으로는 그거를 벌금 안 내려고 받아들이는 척 하죠 사람들이. 그러나 적응된 게 전혀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건요. 폭력 남편이 있어요. 폭력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면 적응이 된 줄 알아요. 근데 이 아내들이요 약을 탑니다. 한 번에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나를 포갑을 해. 폭정의 정치에 지금 일어나지 않은 지금 시위 나오고 연설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그 분노가 그때그때 해소가 돼요. 그리고 서로 소통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지금 모든 분노 지금 국민밥솥을 다 밀어넣기 때문에 이 분노 아까 신세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요 장면은 어떻게 네. 친절한 금자씨 봤어요? 네 봤어요. 저 너무 좋아요. 친절한 금자씨 다섯 번 봤어요. 이 형자가 친절하게 막 당하는데 나중에 네. 다 죽이고 약을 타서 죽이고 뭐를 해서 죽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녀가 온 국민이 친절한 금자씨 네 국민들이 친절한 금자씨가 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하고 그 감옥 가가지고 모든 자기 딸 제니를 죽였던
어? 그 최민식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 모든 피해자 잔인하게 하잖아, 네, 다들. 잔인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착한 사람이 잔인해져요. 아, 착한 사람이 무서워지면 내가 착했는데 이렇게 폭정을 해? 근데 벌금을 내래? 그러면 이거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청와대에서는 아, 전 국민 다 마스크 쓰고 있어. CCTV로 됐어. 다 우리 말 들어. 18. 지금 이 분노가요, 커피숍 사장, 택시, 저 지금 확인하고 다니고 있어요. 한번 청와대에서 안매모사 풀어서요. 그 취재를 하는 거예요. 저 취재하는 거예요. 이제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취재하는데요. 진짜 국민 분노 폭발이요. 지금 80%, 90% 왔고요. 아, 그럼. 네. 이게 어느 촉발되는 그 하루가 뭐가 있을 겁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집회 시위 막았다고 코로나로 본인들이 영광을 누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천만에 만 네. 말씀.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금지법 웃기라 그럽니다. 이제는 어색함을 이제 국민들이 모두가 알아버렸어요. 너무하다. 왜냐면 자기가 체감이 안 될 때는 어? 신천지 코로나? 대구 코로나? 이러겠지 않은데 이제 또 코로나 기사가 뜨잖아요. 국민들 뭐라 그러냐면 왜 또 이거 누가 문재인한테 잘못 보였대? 또 여기 무슨 일 또 터지나 보네? 문재인하고 반대되는 쪽이 있나 보네? 하고 그렇게 기사를 봅니다. 지금 탈원전 문제 있잖아요. 박사님. 저희 집 앞에 이게 붙어있어서 제가 떼어왔는데요. 우리 집 전기는 태양광 미니 발전소로 만들어요 해가지고 지금 본인들이 마지막으로 챙겨야 되는 업소들 UNR, 에토솔라, 넥스트 에너지 코리아, 신보, 무한에너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보급체, 보급업체들을 하면 지금 강남구의 소재의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원하면 전기세를 줄여준다고 이거를 집집마다 붙여놨어요 지금 탈원전으로 본인들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드러나고 조용히, 있는 우리 바로 옆 사무실이 태양광 사무실이에요. 아, 여기 무섭네요. 무섭네요. 여 옆에가 아, 태양광 사무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최재형 감사원장 집어넣고 지금 이 원전의 문제를 하면서 지금 급해진 거예요. 왜냐면 전 국민이 알기 전에 빨리 집집마다 홍보 때려. 그래서 빨리 이거 신청자 받아. 그래가지고 집집 왜냐면 자기네들은 여기 업체란 업체는 다 늘려놨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전에 백신 보십시오. 백신 많은데 지금 국민들이 안 맞으니까 국민들 죽었는데 왜 맞아요 주사 맞고 죽으려고 네. 안 하니까 이거 그러면 이거 어디다 주냐고 본인들 지금 본인들 챙기는 문재인 정권 챙기는 사람들을 하려고 국민이 죽어야 되고 어? 지금 원전 다시 살려야 되는데 태양광 우리가 집집마다 이걸 마련해야 됩니까 지금 전광훈을 잡으려다가 네, 오히려 대치당합니다 전광훈한테 결국은 이 문 정권이 무너진다. 네, 네, 그 의인 한 명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 깨어나는 한 명을. 결국 그 의인 때문에 무너져요. 의인 한 명. 어디나 그렇잖아요. 역사가 말해주는 그 옛날 뭐 100년 전에는 그랬고 50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안 일어난다. 천만에 역사는 반복됩니다. 네. 어우, 아멘 할 뻔했어요. 아멘 하는 걸로. 오늘 아멘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 그래서 아멘. 믿습니다. 밝혀집니다. 자, 네. 코난의 김신혜 씨 1위 늑대 맥다니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죠. 감사합니다.